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멘. 예. 오늘 이 순간, 오늘 안에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천국이 좋은데 예, 빨리 가야 되겠죠. 예, 빨리 가야 되겠어요. 예, 한 분이 그래요. 지금 마음속으로 뒤에서 아유 저분들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감정을 느낄 때가 많죠. 야, 행복하다. 천국이 따로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야. 우리의 행복감, 우리의 만족감, 그때 천국을 우리가 느끼며 살죠. 가정의 행복을 통하여서 이곳이 천국이야, 천국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참 천국이다, 또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꿈 꿀 때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비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꿈 속에 신비 속에서 저 높고 높은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함께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14년 전에 그 신비롭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경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올라갔는지 내 영혼이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을 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말씀도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국에 올라간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늘나라를 보고 싶다. 그래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이제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천국이 어떻게 되었지 보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탁 들리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하늘나라로 쑥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하늘 중앙에 한가운데 큰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큰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천국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늘 중앙에 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이 모습은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벽옥이 아니고 홍보석이라는 보석이 아니고 그것처럼 아주 고귀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의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큰 의자의 뒤에 무지개 같은 후광이 쫙 비치는데 그것 또한 녹보석의 빛처럼 비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큰 보좌 가에 24개의 의자가 또 있어요. 24개의 보좌가 또 있고 그 보좌 위에 흰옷을 입은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24명이라고 하는 24의 의미는 구약의 12 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 12 더하기 12 이퀄 24,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자를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큰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일곱 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곱 영입니다.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위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물,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그냥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생명체, 아주 특이한 생명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그런 일곱 영과 네 개의 생명체를 지금 바라본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신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관, 하나님의 비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 옆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14만 4천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에 가면 바로 이 14만 4천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우리도 천국 성가대의 한 멤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하면서 지낼까요? 여러분, 길면 다 좋습니까? 요즘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당신 재수 없으면 100년 살 거야. 예, 100년 사는 게 축복인지 재수가 없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재수 없으면 100년을 산다. 길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건강하게 100년, 200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길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나 지옥을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지옥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니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에는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과연 모든 선한 영들과 피조물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한한 시간인데 영원한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취미생활이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 예, 무한정한다고 좋은가요? 예, 이 세상에 바쁜 시간에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하는 취미생활이 좋지 나중에 24시간 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뭘 하려고 지내시려고요? 저는 성경 연구하다가 예, 질문이 생기면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해놔. 이 세상에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최고의 학자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예수님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사도 베드로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때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메모를 열심히 합니다.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야 그 긴 시간을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주셨어요. 시간이 무한정 가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무한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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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 네 생물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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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래도 계시리이다. 이게 이 네 생물의 이 가사 찬양의 가사예요. 가사.
이렇게 가사만 읽지 않았겠죠. 멜로디가 있었겠죠. 그죠? 예, 멜로디가 있었을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의 경배, 어떤 가사인가요?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이 가사에 멜로디를 붙이고 천사의 반주가 있고 함께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온 피조물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천사들과 천군들이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큰 우레소리 같은 찬양이다. 큰 물소리 같은 찬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폭포가 있는데 그것도 물이 많은 계절에 큰 폭포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근처를 가기만 해도 물소리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옆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려요. 꽉 찬 소리가, 그 계곡에 꽉 찬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큰 물소리예요. 우레소리가 뭐야? 하늘에서 꽝꽝 꽝 울려 퍼지면 그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리가 꽉 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모든 화음을 다 쌓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높은 악기가 피콜로. 피콜로. 근데 피콜로보다 더 높은 소리가 계속 화음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베이스. 근데 베이스보다도 더 낮은 소리, 더 낮은 소리, 더 낮은 소리. 온 우주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 꽉 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우리가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를 찬양이 이 천국 가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위로와 기쁨과 보상의 장소라고 했는데 그 위로와 기쁨을 무얼로 주느냐?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뭐예요? 상급학교에 간다는 게 뭐예요? 유명한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고 배우고 자아를 확대하고 자의를 부욕해 해야 되는데 지식을 쌓아가면서 더 옹졸하고 탐욕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지옥 같은 그런 영화 제목까지 나오게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탄식 소리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요즘은 왜 그러지? 가 아니고요. 인간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래 왔다는 거예요. 이래 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창세기의 노아 시대라든지 예수님 시대, 그 어떤 시대도 인간은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모든 것이 죄악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구조가 이 죄악과 기존 세상적 지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DNA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게 편한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그리고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음악 모르는 사람에게 베토벤을 들려주면 베토벤의 가치를 압니까? 전혀 모르죠. 미술을 모르는 사람에게 피카소를 보여주면 아이고 저거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린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사람은 아는 것만 알고 가치를 아는 것만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 인간 존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교육에서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죠. 독서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꼭 갖추어라 얘기를 하죠. 첫째 방법은 뭡니까? 넓게 읽어라. 넓게 읽어야 돼요. 하나만 읽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깊게 읽어라.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게만 읽으면요. 예, 전공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공 바보. 넓게만 읽으면 너무나 피상적인 지식만 가진 떠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읽고 깊게 읽고 동시에 읽어라.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국의 진리, 세상의 지식도 이렇게 예, 왜골수가 되고 점점 고립되어 가는데 하물며 천국의 진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힘드는 거예요. 천국의 진리는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 아니에요. 어디서 온 지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이에요. 이걸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의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천국의 진리가 반짝 빛을 비치면서 잠깐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야 할 때 그 빛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둔하기 때문에. 원래는 천국의 진리가 너무 밝게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인식의 인식의 그 기능이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잠깐 반짝 비치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품꾼이 일용직으로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가는데 예, 삽을 탁 찔렀는데 뭔가 쨍하는 소리가 나요. 어, 이건 특별한 거다. 이건 돌이 아닌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파봤더니 보석상자가 큰 보석상자가 있는데 뚜껑을 여니까 그 속에 가득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 일용직 품꾼이 그 밭을 금방 모른 척하고 덮어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밭을 사지? 어떻게 하면 그 밭을 사지? 재산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그 밭을 사지?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진리는 너무나 귀한 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재산과 시간과 모든 가치 있다고 하는 건 이거 다 버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다 버려서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 정말 투자할 만한 진리, 이것이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는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이 보석을 발견한 순간 자기의 재산을 빨리 정리해서 빨리 이 밭을 사야 그 천국의 가치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천국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진리를 천국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천국을 어떻게 한번 맛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번 맛을 이게 힘드니까 말이죠. 인간의 생각은 항상 완고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이런 인간의 인식구조 속에서 이 하늘에서 오는 이 천국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맛을 보느냐 이 첫 번째 경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강한 인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감추어져 있고 영원히 감추어져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감추어져 있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과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줄 기회를 찾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 앞에 나갈까 노력을 하듯이 그 기회를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천국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을 거래하던 보석 장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보석을 보고 감정하고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주를 하나 딱 발견했는데 이 진주는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보석 장사를 해도 사고 팔아도 발견하지 못할 그렇게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진주, 진주. 아까 보았던 그 진주, 그 진주. 잠을 잘 수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진주 장사, 이 보석 장사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부럽지 않게 그 어떤 보석의 소유보다도 더 부럽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진리인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를 가진 자,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가족과 작별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아름다운 이 축복의 맛을 봤으면 계속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지 뭘 다시 뒤돌아서서 세상과 미련을 갖고 기우적 이리저리 바라보고 아까워하고 그걸 왜 못 미련을 못 버리느냐.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 더 가치 있고 더 절대적이고 더 행복한 삶, 그 삶을 위하여 발걸음을 뛰면 돼. 머뭇고 거릴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서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의 보화가 우리에게 함께 임할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이 가까워 왔어요. 회개해야 돼요. 옛날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 거 빨리 버리고 뒤돌아서서 천국을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맛보기만 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이 천국 덥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에 천국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낡은 죄악의 욕망을 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의 성결함과 향기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면 사라질 것, 이 세상의 것, 썩을 것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